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니어그램 만남 토크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말이 계속 버벅거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함께해주신 8번과 9번 선생님 두분또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새벽에 올라오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좀 화창한데요? 해도 있고. 해님이 반짝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았습니다. 네, 지난주는 비와 함께 또 촉촉하니 우리가 또 열심히 또비 온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어린 시절 심리도식 즉 스키마요 가나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두 분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8번 선생님, 어떤 동식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정서적 결핍과 그 불충분한 자기 통제 같답니다. 네. 9번 선생님 동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기 희생 그리고 복종이거든요. 네. 자기 희생 복종. 8번 선생님은 정서적 결핍과 불충분한 자기 통제. 정서적 결핍, 8번 선생님, 정서적 결핍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네, 거의 정서적 그 지지나 뭐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대가족 속에서 그 제가 자라다 보니까 전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는 이제 남자라서 그 오냐오냐 키웠고, 이제 제가 태어나고 바로 2년 후에 이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네, 동생이 딱 내려놓기만 하면 우는 아이. 그래서 항상 할머니가 등에 업어매고 낯가리도 좀 심하고 우니까 항상 그렇게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엄마 아버지는 특용작물을 하시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시간이 거의 이제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새벽에 이제 장그 시장에 갖다 내다 파시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거의 할머니가 육아를 다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엄마 아빠의 바쁜 관계로 저한테 이제 신경을 또덜 쓰시고, 뭐 어떤 걸 이제 잘해서 칭찬이라든지 그런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죠. 또 둘째라서 끼어있네요. 또 셋째 동생이 또그 정도로. 그래서 욕심이 많은데, 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나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많았는데 그거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 결핍이 뜨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9번 선생님은 그 자기 희생인데, 그 자기 희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자기 희생은 감정결핍으로 생긴다는데,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환경 자체가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3대 독자시고, 그리고 위에 오빠가 태어났는데 오빠는 이제 4대 독자겠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딸이 태어난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9개월 때까지 이름을 안 지어 주셨다 하더라고요. 9개월까지요? 그래서 근데 그러셨구나. 이제 엄마가 서울에 고무직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옆집 이렇게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굉장히 이뻤대요, 그 이름이.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직접 지어 그래요?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쁜 그 이름이 지금 그 나경인가요? 그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아, 뭐또 있나요? 궁금해. 너무 예뻐서. 아. 너무 예쁜 이름이어서. 아,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9개월 동안이나. 얼마나 예쁜 이름이었길래 그렇게. 그러니까요. 엄마가 또 그렇게 그 이름으로 또 만들어주시고, 지어주시고. 아름다울 미자가 두 개. 아, 미미였어요. 미미였어요. 옛날에 미미라는 이름 많았어요, 아, 선생님. 그래요? 네. 고향 이름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가님 아니에요. 아니고요? 인형 이름 아니고? 아, 아, 인형 이름. 아니고요, 아니고요. 미미라는 얘기 저몇 사람 봤어요. 그랬어요? 서울식 이름이었을까요? 그랬나?
저는 미미라는 이름 종종 봤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근데 이 미미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8번 선생님은? 계속 동물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두 개면은 왜 네. 지금 어릴 때는 괜찮지만은 커서는 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인형 예쁜 인형 미니 맞아. 인형이 나왔었거든요. 아 네. 네. 학교 다닐 때 어째겠어요. 아 맨날 놀림 당했어요? 놀림 많이 받았고 그다음 네. 우리가 중학교 때쯤인가. 헬로우 미미라는 책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또 그때도 놀림을 많이 받았죠. 이슈를 봐. 완전 이슈가 된 이름이네. 네, 그렇죠. 이제 또 나이가 들어서 어디 가서 이제 이름을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네. 이름을 얘기하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가면 쓰지 말고 인증을 내놔봐라.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참 관심들 시대, 많았네. 그 시대에 어떻게 미미라는 이름을 지어줬냐. 엄마 세련되졌다. 아픔을 모르고 다들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아픔도 있었구나 이름에.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셨나요?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럼 8번 선생님은 그 불충분한 자기 통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두 가지가 뜬다고 그러시는데 그 정서적 결핍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그 저도 그렇지만은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지 원래 또 성향이 무뚝뚝하셔요. 아, 네. 네.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 그런 성향임을 네. 이제 와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네, 네. 좀 깨달아졌고 근데 이제 그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대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예, 농사를 해야지만이 이 대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을 키운다는 거는 이제 농사하고는 또 다른 별개라고 그러니까 네. 할머니나 이런 데 맡겨놓고 네.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육아를 맡겨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의 뭐 네 명 그를 케어 못하죠 할머니가 그렇죠 쉽지 네. 않죠 뭐 부모님도 케어를 안 해주고 그리고 할머니도 먹을 거 입을 거 뭐 씻을 거 뭐 이런 거 그런 네. 것만 신경 쓰셨지 다른 건 전혀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아마 저를 제어하거나 통제하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길을 가라 이렇게 인도해 준 사람이 없어서 아, 네. 아마 예 네. 이게 형성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해 보아요 그러면 자기 조절을 하고 그런 것도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평상시는 그 제가 인지를 못하는데 화가 났을 때. 아 화가 네. 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네. 뭐 애들이 저한테 저를 이해 못하거나 이제 그 막무가내로 갈 때는 이게 분노가 우욱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폭언이나 네. 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게 아, 예, 그럴 때 내 자기 조절 능력을 좀 상실한다. 네네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일상에서는 그렇게 느끼신다는 네네, 거네요. 네네. 그럼 9번 선생님께서는 그 도시 복종? 자기 희생이나 복종 복종과 자기 희생이 어떨 때 복종을 하는지 그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린 시절 부분에 네. 없는 집에 또 맞다리고 하다 보니까 오빠가 있지만 오빠는 귀하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뭐 3대 독자, 4대 독자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제 밑으로 딸을 셋이나 낳은 거예요, 엄마가. 아. 그동안 오빠는 계속 독자였잖아요. 막둥이 남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독자였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혜택 받으셨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혜택의 그 이면에는 희생이겠죠. 제가 저희가 5일장에 있었어요. 5일장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좀 한 5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할머니께서 네. 고추를 빻아가지고 고춧가루를 팔았거든요. 네, 장에 가서 네, 5일장에 가셔서.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할머니가 들고 가기 힘드시니까 네. 이제 제가 그거를 이고 다라이를 이고 읍내장에 갖다 드리면. 이제 끝날 때 또 가서 가지고 오는 학교 갈 때 갖다 그렇죠. 드리고 네. 끝나고 와서 가면. 또 가지러 가고 그렇죠
몇 학년이었죠 그때가?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한 4, 5학년 뭐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안 크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창피한 게 이제 막 친구들은 다 학교 간다 책가방 막 메고 가는데 저는 책가방에다가 5일에 한 번씩은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이거 네, 가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창피하기도 했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아, 많이 창피했겠다. 그래 그랬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상황 자체가 항상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에 이제 오빠나 엄마나 이제 할머니께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하면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희생과 복종이 도식이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강요당하셨네. 그때 그 한참 오래 전에는 그 농업이 우리 주 산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그게 다 노동력의 그 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선생님. 그렇죠. 한 손이라도 귀했으니까. 그렇죠. 그 보살의 손을 이용을 해. 선생님, 팔바 선생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선생님은 그대로 이제 복종하고 그 하시잖아요. 저는 속으로 복종은 안 했어요. 그 왜 어린이 현장에 보면 아동을 노동시켜서는 안 된다. 노동력 착취? 네, 그 인권 보호 뭐 그런 의미겠죠. 네. 신고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보겠죠. 신고하고 싶었어요. 어떤 일로 그러셨는데요? 아, 그 시골에는 정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네.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러니까 이 투경작물이니까 오이 같은 거나 이런 걸 심으려면 예전 지금은 이렇게 모종을 팔지만은 예전에는 요 포트, 우리 그 촌사람 말로는 본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 포트 안에 흙을 몇천 개씩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식이 네 명이니까 네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잘하게 일이 많죠 시골에는. 네. 시골에서 농사를 하면 네.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다 시켰죠. 전부 노동에 이렇게 합류를 했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더 생겼다. 복종과 희생이. 그러실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럼 팔반 선생님 그 어린 시절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다면 아니 그 어린 시절 8번 어린 시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8번이 정서적 결핍이잖아요. 네. 정서적 결핍도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서적 결핍이 생겼는데 네. 이 8번이 뜬다는 그거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오빠 그 저희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이제 집안의 권위적인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빠가 네, 대장이었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도를 그려보니까 제가 오빠하고 할아버지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빠의 권위가 이제 뛰어났는 거죠. 그 아들 선호 세상 때문이라도. 그래서 그 오빠가 심부름 시키잖아요. 심부름 안 하면 또 맞잖아요. 때리잖아요. 많이 맞아도 받고 해주기도 해봤고 네. 그러다 보니 아 이건 힘이 있어야 오빠를 대적할 수 있겠구나. 오빠 심부름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게 아, 네, 생겨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8번이 네. 주성격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네네네. 좀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 이렇게 8번이 분노 8번이 분노가 있어서 네. 이제 강하게 얘기하고 화도 잘 내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이제 분노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이 해결된 과제네요. 네네네. 지금이라도 오빠를 뭐 어떻게 때려야 되나 해결해야 돼. 혹시 오빠한테 이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없어요. 그 어린 시절에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이제 뭐 어떻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오빠 성향을 아니까, 예, 성향을 아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뭐 더 늙으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크게 이제 왜 관계를 틀게 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도 얘기를 못 하겠고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대답이 뻔하니까. 네. 뭐죠? 그러면 그 뻔한 대답이? 뭐 회피하거나, 네.
난 잘 모르겠다. 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어, 맞네요. 기억이 안 그렇다고 난다. 그렇다고 되돌려 받을 수도 없고 그 오빠는 미안하다 소리는 절대 안 하겠죠. 왜냐면 그렇게 커왔으니까 오냐오냐 이렇게 커왔으니까 미안했다 이런 소리도 안 할 거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해자는 모르지만 피해자는 맞아요, 오래 맞아요. 간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네. 정말 그네들은 모를 거려. 아직도 모를 거.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엄마는 늙었다 나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아 남자들은 좀 회피하는 편이죠. 7번 쌤. 남자들은 안 그런 사람 안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 7번 쌤도 그렇게 동생 있어요? 때려본 적 있나요? 심부름했다 말 안 듣는다고? 저는 누나가 그랬다가 네. 그 나중에는 이제 누나한테 힘으로 한번 밀었더니 기절해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나랑 놀질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더 외로웠지. 그때 그냥 더 외로웠어요. 그때 차라리 그냥 내가 힘이 없는 척할 걸. 참을 걸. 정말 재밌으시다. 더 외로워. 난 잘했다고 할 줄 알았으니까 알았는데 나도 통쾌했겠다. 어, 해주려고 했더니 그래서 센 언니들만 나오셨잖아요. 더 외로워. 아, 그때 그 사건으로 센 언니들만 네. 나오면 죽어요? 어, 현명하시다. 네. 이제 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용기가 있어요. 아, 어,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9번 선생님은 네. 왜 주성격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린 시절에 어떤 네. 부분에서 어린 시절에 그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기 인생 복종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일 안 하면 안 되는 농사일 계속 해야 네, 되고 농사일 또 오빠도 뭐 밥을 안 챙겨줘가지고 아빠한테 매맞은 적이 있거든요. 아, 오빠 밥을 챙겨주라는데 제가 싫다고. 아, 선생님 죄송해요. 웃을 일은 아닌데. 여주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네요. 옛날이라. 네.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면 혼나니까.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을 해도 거절을 안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혼날까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하긴 그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할머님들 할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그 의미가 살림미천이라는 의미가 아마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하나 생겼다. 복종을 강요당했는 거 맞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봤을 때 밥을 했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다. 그랬거든요. 엄마 따라서 오빠는 놀러 가고 오는데 네. 엄마가 꼭 나를 데리고 이렇게 그랬구나. 하긴 그때 시절에는 아들들은 좀 부엌에 들어가면 막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부당하네요. 많이 부당했죠. 어린 시절에. 지금 생각해 보면. 오빠는 귀하게 자라고. 네. 불공평해. 그래서 그렇게 주성격으로 나타나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9번이. 그러면 그때 내가 원하는 거 혹시 있었다면 8번 선생님은 뭘 원하셨어요? 혹시 원하는 게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어린 시절에는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 내 주장을 잘 안 했다. 네, 잘 안 했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네, 예전에는 꾹 참고, 그러니까 속으로만 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 얘기를 밖으로 나 힘들어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 생일 파티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또 성격이 외향이라서 또 씩씩하게 저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주로 밖으로 놀고 나가서 있으니까, 파티를 했나요? 놀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이제 뭐 그 조부모님이나 네. 크게 얘는 뭐 안 돌봐도 씩씩하게 잘 크는구나 이제 요렇게만 받아들여지고 말을 안 하니까 원하는 게 없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케어를 안 해주신 거 또 같더라고요. 그때라도 엄살을 좀 부렸으면. 그러게요. 근데 그 우는 거는 잘했대요. 넘어지면은 이렇게 소스라치게 우는 거. 그게 제 살길이니까 둘째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제 살길이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보살핌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엄살은 심해요.
엄살을 피워야 아, 내가 좀 관심을 받는다. 아, 그래 빨랐네. 구본 선생님, 응, 구본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혹시?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고 항상 뭔가를 해야 되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요령 피운다든가 뭐 그렇게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지금도 잘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냥 혼자 좀 많이 삭히고 그러지. 어려서부터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세운을 해도 누구도 안 알아주니까 그러지 않을까? 세운을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네.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고 관심도 네. 안 보이고 네. 이랬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어떻게? 그때로 돌아가면요? 싫어요. 전... 안 할 거예요. 아니면 놀러 도망간다든지. 그렇고 맞고. 네. 지금부터 맞겠죠. 제가 지금 이제 8번의 힘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돌아간다면 그 장바구니 그 장인 거를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 세우라 내우라 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면 절대 안 시킬 것 같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넘어져 버리면 못 쓰잖아요. 아, 그렇지. 그, 다 흙바닥이니까 고춧가루가 넘어지면 쓰잖아요. 네. 오,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지. 복종당할 순 없어 나는. 오 다르다. 그때 알려주지. 나도 지금의 생각이에요. 어 그랬구나. 그러면 이거 볼게요. 정서적 결핍과 자기 희생. 지금 8번 선생님은 정서적 결핍이거든요. 자기 희생. 어, 두 사람의 이 차이점은 뭘까요? 도식의 차이점. 네. 저는 뭐 정서적 결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정받고 싶은 네, 그런 욕구가 인정받고 강한, 싶은 욕구가 강했다. 네. 약간 갈망하는 게 선생님은 아주 확실했네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확실했어요. 네. 감정이나 이제 말로서는 표현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뭐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그 집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다 또 용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용기가 필요하죠. 네. 근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결핍이 그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 그 하실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 정서적 결핍이 좀 떠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애니어를 그 공부하고 나서부터 뭐 어떤 치유가 되는지 몰라도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과거 그 기억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찼었는데 이게 뭐 치유나 뭐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 치료해주면서 그 떠오른 생각이 어 내가 노래를 잘하면 어 얘 그 어디 모임에 가서 얘 노래 잘해 얘 노래 시켜봐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네, 그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네. 든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장면들이 이제 나의 나쁜 어린 시절 그 장면을 없애면은 그러니까 배경으로 만들면은 아마도 좋은 기억이 더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엄마가 아, 네. 호떡 만들어 주는 거나 네. 뭐 이런 거 네. 하나씩 떠올리곤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정서적 결핍이 좀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니까 어, 지금의 뭐 여러 뭐 선생님들 같이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멘토를 받든지 아니면 뭐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에 내가 도식이 있다는 것만 알더라도 네. 예, 내가 아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뭐 어, 잘하려고 하는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알아차리기만 해도 조금 덜해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9번 선생님 자기 희생인데 이것의 차이점은 지금 정서적 결핍하고 어떻게 차이점을 둘 수 있을까요? 차이점은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어 정서적 결핍은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8번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9번 선생님께서는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면 네. 그 오빠가 태어나고 뭐 4대 독자 그죠? 그때 그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8번 선생님과 9번 선생님의 그 차이점은 뭘까요? 자기 희생이 뜨게 된 동기라 차이? 어려서는 혼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클수록 그런 갈등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걸 그런 게 싫어서 그냥 내가 좀 하면 되지 내가 좀 하고 말지 그런 식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갈등을 일으키고 싫어서 네, 일으키는 갈등을 거.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좀 평안하게 편호 그 관계 자체가 편안하게 하고 싶다.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좀 8번 유형하고 다른 차이점이 그러네요. 8번 선생님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내가 원하는 게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9번 선생님의 자기 희생은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아, 편안한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도식에서도. 그러면 지금 그 여기 이 도식의 정서적 결핍과 자기 희생의 이 공통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형성된 그 단단한 도식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이럴 때 두 사람 공통점. 뭐 8번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공통점이 뭘까요? 정서적 결핍과 자기 희생의 그 같은 점이라 할까요? 전부 다 뭐 그 인정받지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네. 싶고 뭐 큰 걸로 보면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8번 선생님? 네. 9번 선생님은 어떠셔요? 정서적 결핍, 자기 희생. 혹시 정서적 결핍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시나요? 나왔나요? 네, 이것도 조금 있긴 한데 네. 가장 높은 점수가 네네. 자기 희생하고 복장이었거든요. 네. 둘의 공통점으로 보면 네. 둘 다 좀 애정 결핍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인정받고 싶고 맞아요. 저도 애정 결핍 있어요. 네. 맞아요. 공통점이지 않나. 두 분 선생님 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이 좀 결여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시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8번 선생님은 정서적 결핍과 그 불충분한 자기 통제 이 두 가지가 도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걸로 인하여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막 네. 그 나서고 어디 소속되고 나가고 이렇게 많이 했죠. 네.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제가 8번을 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현 가족의 그 내에서도 8번을 쓰니까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지 않겠죠. 남편한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으로 그 원래 또 외향이니까 네. 에너지가 바깥으로 쏠리는 게 이제 당연하고 네. 밖에 나가서 인정을 네. 받고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밖에서 인정을 받아서 조금은 해소가 되는 느낌? 네. 밖에서 어떤 형태로 인정을 받으시는지?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제가 잘 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결실을 맺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8번의 성향답게 네. 그 용감하고 씩씩하게 영업이 제 그 주 그 업무예요? 네,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8번이 영업하고는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씩씩하게. 어떻게 씩씩하게 하시는지? 8번이 외향이기 때문에 네. 밖에 나가서 이제 활짝 웃죠. 그리고 목소리도 크니까 인사도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아. 네, 가니까 이게 톤업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아,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인정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네. 혹시 구체적인 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거 인정받고 싶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점에서 그 그런 지금의 이제 성과라고 보거든요. 아, 성과요? 네, 지금의 성과. 네. 그 제가 이제 그 영업을 하는데 네네. 세 군데 저희 사장님한테 받아서 네. 제가 이제 딜러니까 네. 세 군데 받아서 지금 네. 230분대를 늘렸거든요. 그래요? 네, 뭐 몇 년 걸리긴 했지만은 네. 네, 그만큼 이제 제가 그 저번 시간인가 남자들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남자들하고 왜 같이 의리를 논의하는 이제 그런 쪽이다 보니까 남자들하고의 그 맞는 직장을 선택했는 거예요. 남자들 맞는 아, 네, 네. 그 직업을 선택해서. 그러면 혼자신가요? 네, 홍일점이죠. 홍일점이에요? 네네. 대단하시다. 인정받겠는데요, 그러면. 아, 그래요? 관심도 많이 받고. 가만히 있어도? 어. 가만히 있어도 관심 받죠. 아주 좋아요. 저희 남편은 배가 아프죠. 그럴 수 있겠다.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 그 저를 잘 몰라서. 아, 그렇죠. 8번은 또 확실하죠, 그러면. 네네,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죠. 가이드라인은 또 확실하니까. 싫으면 싫고. 그렇죠. 네네.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네. 저희 남편은 6번이 있어서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있구나. 속으로만 그 생각하고 말은 안 해요. 겉으로 또 표현을 못해요? 네, 절대 못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쌓이면 이제 한 번씩 네, 술 먹으면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너 애인 있지? 저 웃겨요. 그럼 뭐라 하나요? 네? 뭐라 하셔요, 선생님?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술 먹어서 한번 얘기하고 뭐해요. 아, 그게 늘 내재돼 있나 봐요. 네. 그렇게 술 마시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겠죠. 선생님이 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되고. 아, 그런가요? 얼굴도 이쁘겠다. 또 외향이겠다. 또 남자만 있는 데서 일도 그러니까. 하고 계시겠다. 아, 남편이 걱정스럽겠다. 그런 건 맞아요. 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연찮게 볼 수도 있고. 아, 그걸 즐겨요, 근데. 아, 즐겨요. 난 누구 사장님하고 여기 앞에서 밥 먹어, 술 먹어, 이렇게. 근데 그만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오픈하니까. 그렇죠. 예. 뭐, 집 앞에서도 다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러네. 이게 또, 예, 한 5년 정도 했으니까. 예, 이런 계통은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해할만 하겠죠. 그러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삶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선생님. 그렇게 바라봐도 될까요? 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아요. 우울한 삶이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으면은 우울 모드로 갈 것 같아요. 인정을 못 받는다 하면 우울 모드로 돌아간다. 네. 고건 선생님께서는 내 삶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9번 선생님도 궁금하네요. 또 어떤지 8번 선생님은 이러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런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제 분노가 집에서 풀어요. 집에서. 아, 집에서 푸는구나. 네. 누구에게? 남편에게 풀죠. 벌써 어렸을 때 애들한테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아, 아이들 어릴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크면서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그 부분을 이제 알아차림할 때는 네. 늦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남편 되게 좋으시네요. 요즘 남편은 그럼 뭐라 하세요? 선생님한테. 벌써 이제 살아온 세월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상황을 아니까 이해를 하니까 안 싫어하고. 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그런 짜증을 내겠냐. 좋은 남편이다. 부부니까. 부부니까 이렇게 풀지. 그러니까 자기도 나한테 풀고 나도 자기한테 풀고 주고받네요. 네. 본인도 그래요. 이제 지금은 직원들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지점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렇죠. 관리자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언을 할 수가 없게 하면 위에다 지금 본사에다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인 혼자 속이 터진다 하더라고. 옛날하고 분위기 자체가 달라서 그게 좀 표현을 하시네요 남편분께서는. 네, 그렇게 한 번씩 이제 대화를 하면 몇 시간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네. 해소의 하나의 장을 마련하게 하시네 선생님이. 그래서 한 번씩 다 이렇게 저한테 풀고 또는 이제 짜증도 내면 그러다 무의식이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면은 네. 이제 난 깨갱이고. 네, 그러죠. 그럴 때는 이제 막 짜증 난 걸 또 나한테 막 풀잖아요. 그래서 네. 왜 자꾸 짜증을 내냐. 웃으면서 또 내가 어디 나갔는가. 사투리 나왔어. 그 서로 좋네요. 서로 뭐 그러니까, 좋은 남편이다. 받아주는 입장이네 서로. 그렇네. 부럽다. 그 감정들을. 네네. 받아주죠. 어떤 풀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더더욱 그 감정 표출하는 게 취약하잖아요. 우리는 1분도 대화가 안 되는데 좀 부럽네요. 그러시구나. 그래요. 오늘도 어린 시절 얘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8번 유형 선생님, 오늘 어린 시절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어린 시절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KTX 안에서 이렇게 생각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서적 그 결핍이 나한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슬펐고 어떤 점이 슬프셨나요?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제가 한 3학년 때 그 오핀 그 뾰족한 거 있는 거 이렇게 체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입에서 가지고 놀다가 삼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쌤이 바로 뒤로 그 거꾸로 딱 물러미고 네. 병원을 간 거예요. 응급실을 가는 거죠. 네. 병원을 간 거예요. 그 관심을 받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관심. 이상했고 되게 특이했고 그리고 엄마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막 달려오셨더라고요. 애가 빈침을 삼켰다 하니까네 달려오셨더라고. 그래서 막 확인하고 막 이런 거 나한테 관심 있어야지 걱정하는 게 굉장히 또 신기했고 관심 받는 게 익숙해지 않았네요. 네, 어색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할머니까지 그게 이제 저 위에 있는 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장착된 걸 확인하고 이제 집에 와서 뭐 촬영을 했나요? 엑스레이 찍고 촬영하고 이제 그 엄마한테 어쨌든 위에 있는 걸 확인하고 얘 이제 응가하면은 확인해라 잘 나왔는지 확인해라 하고 이제 숙제를 내주신 모양이에요. 그 할머니는 제가 응가를 하면 이제 거기에 똥을 막 뒤져서 있는지 확인 작업을 네,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신기했고.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 있는 건데 똥한테 관심 있나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못 알아챘다는 게 굉장히 좀 슬프더라고요. 그 현실이. 평소에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부모나 할머님이 이제 내가 그런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거를 삼킨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드디어 하시는구나. 네. 받아보지 않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함? 어색함이 굉장히, 어색함? 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지금도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너무 과한 친절이나 이런 거는 조금 거부감이 느껴져요. 아, 과한 친절이. 네네. 이제 왠지 가식적인 것 같고 네, 저는 당해보지 않았는 거니까. 늘 받아보지 못한 거에 대한 네네네네네. 불편함? 네, 그런 왜 감동도 조금 어색하고 네. 이벤트 절대 사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내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불편하네요. 네. 그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걸 못 받아와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시구나. 9번 선생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어린 시절 얘기를 해봤는데 어린 시절을 뭐 특별히 생각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여러모로 과거를 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나의 원인을 좀 더 알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렇게 내가 성장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더 인지가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부족했던 애정 결핍은 내 스스로 나 자신
뭔가를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좋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내면의 아이는 누구한테든지 다 있죠. 그 불충분한 거. 우리한테 결핍된 게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알아차림하고 어린 시절에 나를 불러일으켜서 세워서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게 바로 그 치유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대단히 잘 하시네요. 그러면 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도식은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그 변화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심리도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단지 정경에서 약간 그 배경으로 좀 바꿔진다. 또 알아본다. 좀 접촉을 좀 자주 한다. 뭐 이 정도. 그렇다면 이 도식의 활성화 빈도를 줄이고 촉발이 되더라도 건강한 방식으로 그 반응하게 하는 것이며 즉 건전한 성인의 목소리로 그 모두의 오랫동안 지속시키는데 그 치유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사례 두 분 어린 시절 사례 꺼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비밀을 다 얘기해 버렸어. 지난 시간에는 좀 업이 됐었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어린 시절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불쌍해진다든지 이렇게 조금 초연해진다는 네, 느낌이 드네요. 초연해진다. 네. 내면의 아이 많이 격려해 주고요. 위로해 네. 주고요. 네. 스스로 치유해 주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